라티머 타운하우스 두동이 이번 주 토요일 2월 27일에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경호 부동산팀의 엔드캠 리얼터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몇 주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라티머 타운하우스 두동이 이번 주 토요일 2월 27일에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어떤 플랜이 분양을 하고 어떤 유닛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림에서 보시면 빌딩 22번과 빌딩 23번이 이번 주 토요일에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. 특별히 23동 빌딩은 1800이 넘어가는 유닛들로 구성된 빌딩입니다. C와 E 플랜이 있는데요. 라티머 H의 마지막 C와 E 플랜입니다. 특별히 1800스퀘어풋이 넘는 타운하우스를 찾는 분들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오니 관심 있는 분은 오경호 부동산팀으로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유닛들을 잘 선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23동을 살펴보면요. 백야드가 상당히 넓게 나와 있고요. 사이즈도 크게 나와 있습니다. C플랜을 보시면 1883스퀘어풋으로 3베드룸 플러스 플렉스와 3베스룸을 가지고 있는데요. 더블 가라지이고 또 코너 유닛으로 되어 있어서 코너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플랜이고요. 이 플랜 같은 경우는 총 2255스퀘어풋으로 방이 4개 또 화장실이 3개로 되어 있는 플랜입니다. 정말 넓은 2000스퀘어풋이 넘는 넓은 유닛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은 플랜입니다. 그 다음으로 22동 빌딩을 보시면 D2, D3, D2E 플랜이 분양을 하는데요. 특별히 D2 플랜은 더블 가라지의 사이즈는 1446에서 1458스퀘어풋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3베드룸 플러스 플렉스 또 2 풀 베스룸이 있는 유닛입니다. 또한 코너 유닛은 D3 플랜이 있는데요. 이 플랜은 1535스퀘어풋으로 좀 더 넓게 나와 있고요. 더블 가라지로 되어 있습니다. 특별히 D2 플랜은 라티머 하이츠 타운하우스에서 가장 많은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는 플랜입니다. 이제 총 9 유닛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D2 플랜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선점하시길 바라고요. 저희 팀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원하는 유닛을 이번 주 토요일에 선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라티머 타운하우스의 가격대를 보면요. D2 플랜은 70만불 후반대에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. D3 코너 유닛은 80만불 초반, C플랜은 80만불 후반, E플랜은 90만불 초반에 분양할 예정입니다. 특별히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라티머 하이츠 이번 주 분양하는 유닛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